안녕하세요. 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건데, DM이라는 표현이에요, DM. 카르피 디엠이라고 유명한 표현이죠. 뭐, 우리 뭐, 시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카피는 원래 따르다는, 카르페는 따다, 즐기다.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즐기다. 그래서, seize the day. 그날을 이용하라. 예, 뭐, 세월 가지 말고 지금 오늘을 즐겨라. 그런 뜻인 거예요. 퍼는 퍼 데이죠. 에, 데이 대신에 퍼를 쓴 거니까 매일, 퍼 데이니까 매일매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같은 DM을 쓰는 거예요. 라틴어로 DM, DIS, DIS, DIM은 다 데이란 뜻이에요.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synapse, 속물이죠. 여기서는 에, the synapse. 아는 자는 꼼꼼 파들은 must win a few. 몇 번을 이겨야만 한다. For 예컨대 the mixing together words of different language. 다른 언어의 말들을, 단어들을 뒤섞는 것은 in a single phrase, 하나의 어구에 is incorrect, 옳지 않다. Just as mixing together, 에, 섞이는 것은 redundant한, 진부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HL, Macken, the darling of the American lexicographers. 여기 뭐,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죠. American lexicographers죠. 이것도 darling이 아니고, 단수. The darling American lexicographer. 이렇게 써도 되지만, 미국, 사전 편집자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인 맥락케는, Though certainly no snap in the study of what he called, 그가 부른, 미국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결코 스냅, 에, 소, 이, 소, 이 꼼꼼파는 결코 아닌, 그는, 에, object to the phrase per year라는 표현을 반대했다. As Macken put it, as Macken이 말했듯이, even Congress, 심지어 의회도 하원이죠. which is 엉망인데, always uses, 사용한다. per DM을 쓴다는 거죠. per Not per day가 아닌, not per day가 아니고, per, 에, 예, per, DM을 항상 사용한다는 거죠. per day가 아니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per는 영어인데, DM은 갖다가 뭐 섞인 단어죠, 이거죠. If you like Latin, 라틴을 좋아한다면, you should say, 여러분은 per annum이라고 해야 되고, if you prefer English, 영어를 좋아한, 영어를, 에, 선호한다면 a year를 써야 된다는 거죠. I shall take that to heart 명심하다죠. When shelling out 조개 껍질 안에서 끄집어내듯이 나눠주는 거죠. $3 an hour 시간당 그때 언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펄을 쓰면 호람을 써야 되는 거죠. To my own kin이죠. 내 자신의 애들이나 뭐 친족들에게 시간당으로 mowing the lawn 잔디를 깎은 거에 대해서는 3달러를 주는 것을 나는 명심해야 될 거다 이런 거죠. 퍼 하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카르프 뭐뭐 즉 시저 데이와 같은 뜻으로 한 단어를 넣으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퍼 DM이고요. 빈칸 B에 한 단어를 넣는 건 아웃을 쓰면 됩니다. 자, DM과 아웃죠. 스냅스 꼼꼼파 as Macken put it, Macken이 말했듯이 퍼 애넘은 1년마다가 되는 거죠. per year 또는 a year를 쓰는 거죠. 물론 by the year 단위를 얘기할 땐 단위를 얘기할 땐 연간으로 더를 붙이는 거죠. 연간으로 yearly 부사로 annum 우리가 연간이라 그러죠. annum이 라틴어로 1년이란 뜻이에요. 자, hourly가 매 시간의 호라가 여러분이 호로스코프라 그러죠. 요것도 hour HOUR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호럴리 매 시간의 호로스코프 12궁도 천궁도 점성술을 보는 건데 호라가 아워예요. 아워나 시간. 그래 시간마다 보는 거죠. 스코프 매 시간 별이 변하는 걸 보는 거. 우리가 연대기를 갖다가 크로놀로지라 그러죠. 역시 그 크로노스가 타임의 뜻이고요. 로기아 논리 붙은 거죠. anachronistic, anachronism, 그러죠? 이것도 에나가 어긋난 것이고요. 에나는 백으로 간 거예요. 시대, 지금 시대인데 옛날 시간으로 가는 거. 시대착오적이죠. 포호람이 포아워가 맞는 거죠. 우리가
다이언을 그러는 것도 다이언을 DS가 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의 또는 매일의 낮에 피는 꽃에 대해서는 낮에 피는 동물에 대해서는 주행성을 낮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DS, DIU지만 DIE의 주말이에요. 그리고 우르너스는 타임의 형용사 접미사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다이언을 그러면 여러분 다이얼리 쓰면 돼요. 다이얼도 매일매일 쓰는 게 다이얼리죠. D-I-E-S, 데이에서 나온 거. 쿼티디언은 쿼트가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디언은 디언이 마찬가지예요. 디언, D-S에서. 얼마나? 날마다 그러는 거죠. 매일매일 일어나. 그러니까 평범한 흔해 빠진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Seize the day라는 지금은 즐겨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As you know, time awaits no one. So, seize the day. 그러므로 지금을 즐겨라. Carpe diem. 이날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그러는 건데 Carpe diem은 원래 이 Carpe가 따다의 뜻이에요. Pluck the day or seize the day. Used by Roman 시인 Horace가 expressed the idea that one should enjoy life while one can carpe. 딸 수 있을 때 그날을 이날을 따서 열매를 먹다 해서 전형된 표현이에요. 다이언율과 데일리아와 같은 표현, 데일리아와 같은 표현이에요. Even Congress, which 이거 오타네요. Which 하나 지워야 되는데 그죠? Is an as always per diem, not per day가 되는 거죠. 거액을 지불하다. 이것도 마지못해 지불하다. 에. To pay money for something, especially when the cost is unexpected. 원치 않는 거죠. 조개 열매씨 껍질이나 꼬투리의 알맹이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한 표현이에요. If we lose the case, we will be forced to shell out.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Shell out. Could have ordered tobacco company에게 내 싫은 것을 수백만 달러를 데미지 배상으로 내놓으라 그런 거죠. They were worried about having to shell out for training additional step, 추가적인 직원 훈련의 거액을 지불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I shall은 I must나 비슷해요. 저는 명심할 겁니다. Shelling out $3 나와 시간당 $3가 되는 거죠. 뭐 쉽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